이번 강의는 6.25에 관한 얘기입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얘기, 6.25. 구강이지, 구강.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지금도 쟁점에 있어. 현재도 쟁점 중에 있어. 현대사가 이게 어려워. 남침인지. 지금도 북쪽에서는 북침이라고 그래. 미군이 공산주의 방어 전략으로 인해서 미군이 전 세계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이승만을 시켜서 북침을 했다. 지금 북쪽에서는 우리 남쪽에서는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다 남침으로 배웠죠. 김일성이가 적과 통일하려고 남침을 했다. 그 뒤에 소련도 도와주고 나중에 중공군이 돌아서 우리가 다 이겨놓는 거 중공군이 돌아서 졌다. 지금까지 뭐 우리 남쪽에서는 남침이라는 거 이외에는 얘기할 수가 없죠. 북침하고 얘기했다는 거야. 감옥이지 감옥. 국가보안법 7조 사망 7조 5항에서 감옥이지. 그때가 언제냐. 2001년도인가? 내가 지금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국대학교 유명한 강정우 교수님이라고 사회학과 교수고 미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셨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도 하시고 그랬는데 미국을 가장 정확히 알고 오신 분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이분께서 6.25전쟁은 남침 북침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민족해방전쟁의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당시 검찰에서 구속을 시키려고 그랬죠.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천정배 장관이 한 번도 검찰총장한테 간섭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건 내 구속 사유가 아니다. 그 학자가 무슨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무슨 태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학문적 입장에서 글 하나 쓴 거 가지고 무슨 구속이냐.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인권 시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구속으로 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총장이 어떻게 한 줄 알아? 구속시켜버리고 검찰총장 사퇴 썼어. 이렇게 검찰들이 꼴통이야. 그게 검찰개혁 해야 되는 거요. 지금 윤석열 총장도 지금 내가 볼 때 옛날에 안 그러는데 위험해. 윤석열 총장 이 사람이 힘센 사람들한테 정의 칼을 들이대고 이런 수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검찰 조직의 이 개혁에 대해서 아직도 검찰 조직이 여러 가지 반성할 게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한 성찰과 이런 게 없어. 반성이 없어. 조직에 무조건 충성해, 조직에. 사람에 충성 않는다 그러면서 조직에 너무 충성해. 진리에 충성해야 되는데 법에 충성하고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이 대한민국 민중들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버렸어 지금. 검찰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어요. 어쨌든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6.25전쟁의 성격 문제 6.25전쟁 때 누가 쳐들어갔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 대단히 중요한 문제. 전쟁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련 공산당 정부가 정권이 망하고 엘친이 뭐 들어서 어찌고 하면서 옛날에 소련에서 보관하고 있던 극비 문서들이 다 폭로가 됐죠. 거기를 보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64번을 스탄린을 찾아갔어. 64번을. 그 먼 거리를. 그 비행기도 안 타고 다녀. 기차도. 64번 찾아간 이유가 뭔 거니? 남쪽에 억압받고 있는 민중을 해방하고 우리 민족 통일해야 됩니다. 도와주시오. 내가 알아서 다 하겠지만 스탈린 원수가 안 도와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는 이 사회주의권이 똘똘 뭉친 때거든. 60년대 되면서 이제 중국하고 소련이 서로 패권 분쟁하고 우수리강 놓고 영토 싸움 하기 전만 해도
공산권이 똘똘 뭉칫대야. 그러니까 뭐, 전쟁을 같이 설사, 같이 정말 힘있게 안 도와주더라도 다 협력하고 상의할 때,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뭐, 소련이 그야말로 사회주의권 지도자였으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소련의 이 승인 없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건 분명하죠. 소련이 얼마나 개입 있는가는 우리가 토론할 수 있겠지만. 이게 처음에 스탈린이 반대를 해.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원자폭탄이 있을 때야. 소련은 없었어. 승산이 없다. 그런데 1947년 6월인가? 트루만 독트린을 선언해. 이 트루만 독트린의 핵심은 뭔군이? 소련, 너희들 이제 우리 형제국 아니다. 우리 동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동지로서. 그리고 너희들이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참 2차 세계대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거 인정하고 그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동구 유럽 막 지원하고, 제3세계 나라들 막 지원하면서, 사회주의를 수출하려고 한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선을 쳐야 된다. 소련은 우리 이제 동맹국이 아니다. 동지가 아니다. 형제가 아니다. 우리 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소련도, 이거 봐라. 미국 이제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나오네. 그런 와중에 1949년도에 중국이 모택동이 승리해가지고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이 된 거예요. 뭐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단이 된건 48년이었잖아요. 49년도에 이제 1년 있다가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김일성 당신 전쟁해도 해볼 만한 것 같으니까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효율하게 다 나와. 이러면서 남침론이 확실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련의 이 문서라는 게 이게 너무 선택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쟁이라는 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저는 뭐, 이 남침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100% 흔쾌하게 이게 결론 난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남침이 한90% 맞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왜 100%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니? 재판을 받을 때, 피고가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피고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피고가 없으면 재판 진행 못 해요. 왜 그래요?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지.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이런 걸 국제 토론대로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유엔 주최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 유엔 주최로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 토론대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일단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거기에 영국 학자도 오고 미국 학자도 오고 대량의 한국 학자 와야지. 중공 학자 오고. 근데 북한 학자만 쏙 빼버렸어. 그 토론이 제대로 되겠어? 남침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학자가 와야지. 나는 그래서 이게 실사구시하는 학문적 자세로도 놓고 볼 때, 북쪽의 충분한 입장이 뭔가를 내가 몰라. 북쪽에서 주장하는 북침룰 근거가 뭔지 내가 몰라. 몇 가지 얘기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는 유배해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북쪽의 얘기를 100% 충분히 내가 이해한다면, 그때 가서 100% 결론을 내려고 그래. 나는요, 평양을 세번 갔다 왔어요. 간첩은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합법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고, 뭐, 가서 뭐, 엄번짓거리 한건 아니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뭐, 조금 오해도 받았지만. 내가 볼 때는 특히 내가,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되고 나서 8.15 기념식도 우리가 따로따로 하고 그랬는데, 8.15 기념식 따로따로 할 이유가 없잖아. 8.15 기념식을 45년 분단되고 처음으로 한 거야. 그게 2001년도인가 그럴 거야. 그때 내가 남쪽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갔어요. 아니, 한 250명 갔어. 그래서 북쪽도 오고 우리 남쪽도 오고 해외 동포들도 와가지고 그 3대 헌장 기념 때 어디 저 벌판 한 군데야. 평양 시내도 아니요. 바람 쌩쌩 부는 데서 8.15 기념식에서 무슨 주체 사상 뭐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얘기 안 하고 8.15 얘기한 거야. 8.15. 일본 놈들 규탄하고. 근데 거기 참여했다고 말이야. 내려오자마자 인천 국제공항에서 체포돼가지고 48시간
수사받고 나중에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8개, 8년 만에 무죄 나왔다는 얘기 내가 했잖아요. 내가 그때 느낀 게 뭔 거니? 내가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현상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거하고, 남쪽의 언론에 나온 게 너무 달라. 아, 내가 어디 달나라에 있다는 것 같아. 너무 왜곡돼 있어. 너무 과장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축소돼 있고. 그래서 남북 간에 벌어진 모든 일은 남쪽 언론만 믿고 난 절대 안 믿어요. 북쪽 언론의 주장을 듣거나, 근데 북쪽 사람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북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나는 판단한다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도 지금 아직 내가 또잘 모르겠어. 북쪽도 얘기는 했지만, 아예 북쪽 얘기도 내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고, 남쪽도 그렇고. 지금 뭐100% 정확히 모르고 있잖아. 세월이 좀 가야지. 이런 식으로 남북 간에 일어난 문제는 우리끼리만 토론해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북쪽 문제도 충분히 들어. 특히 학자들은 그렇지, 학자들. 어쨌든 여러 가지 근거를 놓고 볼 때, 근거를 놓고 볼 때, 남침론이 사실 뭐90% 확실하다.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소련 외교문서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근거로 이제 들은 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싸움 하나는 잘하잖아. 무장투쟁을 만주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중요했던 게그 당시 남로당 대표였던 박헌영이가 남쪽으로 쳐들어가게 하면 20만 명이 봉쇄해가지고 금방 해방구 만든다. 전쟁만 일으켜라. 그것도 북한에서는 박헌영이가 미제 스파이라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내가 대전교수 살때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 그 북한 그 장기수한테. 자기가 그때 검사였대, 검사. 근데 또 이승엽이라는 사람도 간첩으로 같이 몰렸는데, 이승엽이라는 사람은 지하에 무슨 무전기도 다 나오고 그랬대. 나 이것도 좀 북한, 북쪽 사람들 얘기를 정식으로 듣지 않고 내 판단을 못하겠어.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남쪽에서 저항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저항이라는 게 쳐들어오면 그냥 금방 다 뭔가 박살내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 남쪽이 너무 대비를 안 했고, 기습을 했고, 남쪽의 군사력이 약해서 그랬던 거지. 남로당이 뭘 해가지고 그냥 민중봉이 일어나가지고 부산까지 간건 아니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이 48년대에 가서 봤지만, 농업 생산액이나 공업 생산액이 남쪽으로 비교가 안 됐어. 미군정이 잘못해가지고. 그 당시 북쪽은 인민위원회 중심을 해가지고, 소련은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알아서 했거든, 알아서. 토지개혁 한게 결정적이지. 그리고 친일 세력들 다 몰아내버려. 친일 세력들 다 몰아냈던 게 북쪽은 잘했던 거지. 그건 김우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도 인정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1949년 3월 5일에 회담할 때는, 에이, 스탈린이 만류를 했다는 얘기하고, 1950년 돼서 취재를 했는 거다. 1949년부터 내가 쭉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은 탱크와 야표를 지원하고, 이 북쪽 인민군이 쳐들어올 때 탱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탱크도 뭐 없었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인 군대 2개 사단 14,000명과 북한 인민군에 편입된 사람들도 이렇게 다 북한 인민군에 다 편입시켰다 이게야. 근데 이 부분은 뭐6.25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건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연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뭔 거니? 장개석 군대하고 모택동 군대가 싸울 때 특히 이 동북 지역, 만주 지역이 무지개 중요하거든. 이 싸울 때 모택동 군대가 결정적으로 불리했어요. 이때 북한 땅을 빌려줘. 지나가라고 빌려줘.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한 거지. 그다음에 무기를 그 당시에 엄청 지원해줘. 북한은 그때 안정적이었잖아. 48년도, 49년도에 북한에서 무기 엄청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부상자들 치료까지 다 해줘. 그러니까 중공 입장에서 뭐 사회주의는 동지다, 뭐 프레타리아, 뭐 국제협, 단결하라, 뭐 이런 소리도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중공군에 있던 조선 사람들, 우리 조선족 출신들을 다 보내준 거야. 근데 사실 일제하에 만주에서 무장투쟁 때 보면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독자적으로 싸운 게 아니야. 그 당시는 공산당 일국 일당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다 공산당에 입당을 했어. 조선 사람들이 공산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그 중국 공산당 군대로 일본 놈을 싸웠다. 그게 동북 항일 연구냐, 항일 연합군. 동북 항일, 그게 중국 부대야, 중국. 중국 사람들이 지도했던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면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중국 모택동 군대에서 싸웠다고. 유명 사람들 많잖아. 무정 이런 사람들, 전설적인 사람들이지. 이게 수만 명이 조선 인민군으로 편입이 된다, 이거야. 근데 그게 6.25전쟁 하려고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6.25전쟁 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압록강까지 미군이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전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90% 정도 남침이 거의 확실하다. 소련에서 나온 그 당시 비밀 문건들,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의 회담은 회록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6.25전쟁 나고 나서 그 상황들, 탱크 이런 거, 그 북한군이 이거 무장했던 거 활약을 보면 그건 다 소련군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소련군이 지원했던 무기가 또 결정적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남한 이 정권 같은 경우는 정말 맥없이 무너졌다, 맥없이. 맥없이 무너졌어. 여러분들, 1900, 특히 우리 대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거야. 1960년, 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쳐들어왔어. 저기 서부전선은 새벽 3시 반부터 시작됐어. 그때 이승만 대통령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일요일이야, 일요일. 그 날을 택한 거지,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보고를 그때 받은 거야. 새벽 4시에 전쟁 터졌는데, 오전 10시에 보고 받은 거예요. 신성모 국방장관이 보고를 가니까, 비원에서 낚시하고 있었어. 알고도 유장을 하고 그런 건지, 뭐, 그런 설도 있지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신성모? 대한민국 그때 국군 지도부들? 술 먹고 있었어. 날 새고 술 먹었어. 그날 무슨 날이래. 뭐 2차까지 갔대, 신성모는 명동으로. 총참모장 최병대위가 전방에서 보고를 받고, 신성모 집에 갔는데, 신성모가 뭐 기독교 신자라나, 어쨌든 영국에서 공부해. 아, 이럴 날은 무조건 신대. 아주 경비병이 뭐못 들어가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한심했지, 한심했지. 전혀 전쟁에 대비를 안 했어. 아이고도 그런 건지 어쩐지, 그건 이제 뭐, 더좀 따져봐 알겠지만, 이게 현상적으로 그랬다고. 전쟁을 전혀 준비 안 했다, 이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침의 근거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뭐 했는가? 미국은 6.25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6.25전쟁을, 북쪽 애들이 일으킨다는 그런 걸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미리 예방을 했는가? 그 당시에 엄청난 첩보전 했잖아요. 다 서로 스파이 집어넣고, 다 그럴 때 아니야. 여기 자료가 있어. 하리오 박이야. 하리마오 박. 하리마오 박. 승은 박씨야. 뭐식이야. 이 사람이 하리마오 박이라는 사람이 이게 독립운동원 사람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독립운동원 다 돌아가시고, 일본 그 판사인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 있던 판사여가지고 입양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미국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조선, 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1947년부터 80년까지 33년간 미중앙정보국. SOS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CIA로 바꿔졌잖아. 미중앙정보국 극동사령부 간부로 일해서 80년까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38선도 6.25 한국전쟁도 미국 작품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 정부 미국은 다 알고 있었다. 미 공군 특수첩보대장 도널드 시걸이 전쟁 발발 석달 전에 6.25 남침 정부를 맥아드에 보고했는데 무시했다. 이때 하리마오 박이 쓴 책을 보면 참, 가슴이 많이 아파. 가지고는, 아, 왜 이렇게 자기가 보고를 해도 모른 채 버리냐. 가지고 나중에는 저 어디 필리핀에 직접 가가지고, 국동사령부, 중앙정부 국동사령부 사령관이 소장이었대. 직접 찾아가지고, 아니, 사령관님, 왜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방 안 하고 이러고만 있느냐. 막 싸우고 달라들었다는 거야. 나중에
정보가 들었는데 자기가 막 어? 미 중앙정보 극동사령관한테 막 싸우고 달라들고 와 미국이 유교전쟁 지금 북한 놈들이 쳐들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모른 척은 이러고 막 이런 소리 하고 다니니까 미 극동사령부 본부에서 하리마 저 감독이 다 지금 비밀 극도로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들 남대로 지금 고도 전략적 지금 차원에서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저히 대비를 지키고 있는데 정보부 정보원이 지금 대비를 지금 발설하고 다닌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 나왔다고 그 책에 쓰고 있어요. 도망 나왔다. 그런 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 그 다음에 이런 전례들이 많아. 미 공군 특수첩보대장 도널드 시걸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1949년 일본에 미 8군이 지금도 미 8군이 지금 지금 유엔 사령관이 미 8군 사령관이잖아. 지금 미 8군 사령관은 유엔 사령관도 되고 그래. 용산 비행기지. 49년도에 일본에다가 미 8군 주둔시키면서 그때부터 전투훈련을 본격적으로 해. 미군 기지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그다음에 대충 자금 특별 회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애들한테 군수품을 막 만들어라고 그래. 총도 만들고.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일본 놈들 6.25전쟁, 월남전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됐지. 이게 우리한테 고마워야 돼. 그뭐 보상금 주는 가지고 말이야. 일제 때 지용당하신 분들 말이야. 그거 안 주려고 그러고 말이야. 이 자식들 말이야. 그러니까 벌 받으세요. 하여간에, 그래서 일본 애들 보고 이제 군수품을 만들도록 했다. 더 나아가서, 일본, 그 당시 맥아더만 해도 일본의 재벌들이 군국주의로 갔고, 일본의 재벌들이 만든 정당들이 군국주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걔들 함부로 못하게 움직였다고. 그리고 공산당이나 노동자 활동을 오히려 내버려뒀어. 특히 노조 활동 같은 경우는 장려하고 지원했어. 그래서 한때 일본의 노동자 엄청 셌어. 그 춘추 유명하잖아. 봄 되면 팍 하고 말이야. 일본 노동자들이 조합비를 걷어가지고 노조 큰 노조 조합비를 무시하면 안 돼. 더군다나 이게 산별로 만들 경우는 그 조합비가 엄청. 대한민국 현대자동차만 해도 조합원이 7만 명 가까이 돼. 그 조합비가 파업만 하면 몇 배가 금방 쌓여. 이 조합비로 금융을 만든 거예요. 노동자 금고, 신용금고 만들고 소비자 만들고. 가지고 한때 일본에 있는 노동자들이 만든 신용금고, 막 은행이지. 조합원들 돈 걷어서 만든 은행이 제도권 은행보다 더 능가하려고 했어요. 액수가.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은 해야겠지. 맥아더 입장에서 미국이 전쟁은 해야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극우 세력을 탄압하고 그리고 다시 재벌들을 협조하고 미국, 일본 극우 세력들을 키워주고 이때부터 시작한다고. 이상한 노선이 나오죠. 이상한 노선. 이러면서 미국이 카츠라 테프트 협약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카츠라 테프트 협약 정신이 뭡니까? 카츠라 일본 외상, 테프트 미국 외무장관. 필리핀은 미국이 잡수시고, 조선은 일본이 잡수시고, 그게 카츠라 테프트. 이 정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이러면서, 트루만 독트린이 선언이 되면서, 이제 일본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배후 조정하고, 일본에 의해 가지고, 다시 조선을, 간섭하고 지배하도록 하고, 만주까지 지배하고 간섭하도록 하자. 이런 안이 나와.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다고.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니? 1950년 1월 12일 날 미국이 유인했다는 증거야. 그 당시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공산군이 침략을 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방공 방어선 최전방은 일본 필리핀이고 대만하고 한국은 아니다. 대만하고 대만의 모택동군대가 쳐들어오고 대한민국 남한에 김일성 군대가 쳐들어도 미국은 개입 안 겠다 선언한다고. 유인책이었지. 나중에 개입 하잖아. 바로 개입했잖아, 바로. 바로 개입했지. 어떻게 보면 미군이 이 6.25전쟁에 개입한 건 어떻게 보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야. 소련군이 직접 개입 안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같은 민족들끼리 뭐 무슨 전쟁이 지들끼리 싸우는데 미국이 개입한 게 되잖아. 더군다나 애치신 나인 선법이 선언까지 했잖아. 유엔이 개입을 근거도 없는 거야,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지. 아, 저는 이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론 이승만이가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래서 기만적인 유인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유인론도 미국 국문서이나 이런 데서 극비문서들이 다 나오면서 증거가 충분하다. 북한이 남침한 것도 거의 90% 확실하지만 미국이 유인한 것도 거의 90% 확실하다. 이게 지금 거의 학계에서 정설로 되어가고 있다. 다만 북침 남침 문제, 유인론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세월이 가면서 더 좀 고민되어지고 토론 문제라는 거나 여지는 좀 내가 남겨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그 당시 미국이 2차 세계전 끝나고 무기도 많이 남아 돌았는데 또 무기 말고 다른 게 많이 필요했겠죠. 1950년 4월 8일 날 전쟁 나기 두 달 전이야. 국가안전회의에서 6.8 각서라는 걸 만드는데 그 당시 국방비가 135억 불인데 4배로 500억 불로 증대시켜. 미친 짓이지. 미친 짓이지. 평화시에 말이야. 케인즈가 얘기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데 돈을 투자를 해야지 국민들 세금 가지고 국방비를 4배를 증대시킨다. 이것도 간접적 증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버려가지고 2년간 쓸 그 군수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수산업계에서 군산장수들이 비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 듣기 미국 군수산업체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막 기도하면서 국지전이라도 벌여야 된다. 제3세계. 그 당시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런 주장도 있다. 그래서 이 무기 재고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공황에 빠질 수 있던 위기감이 있었다. 이게 6.25전쟁을 둘러싼 정세예요, 정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니?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운 사람이야. 한국 사람보다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더 많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60년대 초반에 평화봉사대. 나도 중학교 다닐 때 그 미국 사람 평화봉사대로 와가지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랬거든. 평화봉사대로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어. 천안에서 살았어. 김용옥 선생 알죠? 그 하버드 대학 나오고 한의대도 나오고 대만에서 유학하고 고대 철학가 나오신 이 김용옥 그 천재. 이 김용옥 교수가 아버지가 그때 큰 병을 했는데 그 집에서 브루스 커밍스가 하숙했더만. 근데 이 브루스 커밍스가 자기 동료이자 제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분이 부인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촛불 때도 와서 부인이랑 와가지고 촛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한국에서 애정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한반도 이 해방 전후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학자들은 국가보안법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죠. 그냥 남침이고 뭐. 남침이고. 김일성이가 쳐들어 남침이고. 뭐 6.25전쟁은 뭐 그냥 학교 교과서대로 뭐 별로 연구도 안 하고 어문 소리 했다가는 그냥 잘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분이 그 당시 미 군정 문건 또 이승만 정권 때 문건 이승만 정권 때 모든 문건은 미국이 다 갖고 있었으니까 미국 국무부 국방성 모든 문건 수천 점 문건을 다 분석해 가지고 한국전쟁 기원이라는 책을 쓴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또 책도 쓰고 그래요. 소련에서 문건 나오고 그래서 거기 보면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부는 북한이 침략하면 신속히 후퇴하고 다시 세력을 결집하는 인천항으로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전략을 설명했다. 이게 일개 학자가 근거 없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인론에 대한 충분한 이 근거들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퀴버는 뭐였냐? 한반도 전쟁에 미국이 개입해서 공산권 도미노 현상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권에 강하게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방 국가에도 미국의 권위를 미국만 안 들으면 죽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강국임을 확인한다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종전 후 침체에 빠져있는 미국 경제를 진착시키는 기회라. 불황을 이겨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북한의 남침 계획을 샅샅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반지를 위한 노력을 안 했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인을 했어. 그래서 그런 계기를 이용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 그냥 일거에
38선을 넘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친미 정권을 수립한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통일한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유인론이다. 뭐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남침론, 그다음에 유인론 두 가지 얘기를 했고, 북침론에 대해서는 뭐 주장에 대해서 내가 근거가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6.25 전쟁 첫 번째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